안녕하세요. AP 투자 연구소의 윤선미 팀장입니다. 네, 오늘은 AP 투자 연구소의 이제 교육이랑 이제 무료 추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P 네이버에서요.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네,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오죠. 네, 클릭하시게 되면은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이게 예전에는 라이브, 여기는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저희 이제 강의 영상과 자료가 있는데, 여기 자료로 들어가 보시면은 MACD 뭐 이렇게 많이 올려놓으셨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셔서 이런 PPT 자료도 읽어보시고 밑에 보시면 다운로드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받고 싶다고 하면은 이 라이브를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고요. 클릭하시게 되면은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또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1월 6일, 1월 5일, 1월 4일 계속해서 드렸었고요. 뭐 1월 6일 날 저희 수요일에 추천 종목을 동향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7시 35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전까지는 장이 시작하기 전까지는 해외 증시라든지 그런 해외 증시에 있어서 이슈가 뭐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요. 그래서 9시가 되면은 종목 추천이 나갑니다. 뭐첫 번째 종목으로는 9시에 황금 ST라는 종목이 나왔고요. 현재가 8,920원 기준 매수, 그다음에 목표가 9,185원, 손절가 8,600원으로 대응합니다라고 이렇게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손절가 목표가를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매매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이제 주가가 상승하게 되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먼저 이제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 하락하면 또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뭐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동계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AP 투자 연구소의 윤선우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패턴은 프라이스 액션 패턴 중에서 이제 기본적인 패턴인 헤드 앤 숄더 그리고 역헤드 앤 숄더가 될것 같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정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시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당히 유명한 패턴이기도 하죠. 네, 상당히 유명한 패턴이기 때문에 제가 또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간단한 정의 그리고 뭐 활용 방법 이런 걸좀 설명을 드리게 될것 같아요. 너무 유명한 패턴인데, 일단 헤드 앤 숄더는 이제 주가 차트에 나타나는 이제 전형적인 패턴 중에 하나인데, 이제 주가의 고점과 뭐 바닥을 확인하는 지표 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고 많이 쓰이는 패턴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턴의 이제 확률이라는 겁니다. 확률. 네, 확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에는 100%가 아니란 뜻이에요. 100%가 아니란 뜻이고요. 그다음에 100%는 아니지만 어떻게 이 종목들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주식 매매하는 데 있어서 써먹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될것 같은데, 헤드앤숄더 같은 경우에는 왼쪽 어깨, 머리, 그리고 오른쪽 어깨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올 거 아닙니까? 올라오다가 왼쪽 어깨를 형성하고 주가가 내려왔다가 또 머리 더 고점을 높이는 파동에 있어서 형성이 되고 다시 한번더 동일상의 네, 동일상의 저점이 형성이 된 뒤에 다시 한번더 반등을 해주고 오른쪽 어깨가 나온 뒤에, 그다음에 여기서 핵심은 결국에는 지지 라인이 이제 핵심인데, 여러분들 여기서 보시면 지지 라인이 어디입니까? 여기죠. 네, 잠시만요. 네, 여기가 이제 지지 라인인데 좀 진하게 해놓을게요. 빨간색. 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여기. 핵심은 여기 이 빨간 라인이 지지 라인이라는 겁니다. 네, 지지 라인이라는 건데, 이 구간을 이탈하고 나서 되돌림 시에 매도의 배팅을 하는 게 이제 헤드앤숄더입니다. 네, 매도의 배팅.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진입을 한다. 내가 이 지지 라인이 이탈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저항 라인이 된다라는 거죠. 자, 저항 라인에 기반을 두고 여기서 매도 진입을 했는데, 그럼 손절가는 어떻게 잡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오른 어깨보다 약간 위에다 걸고, 그 다음에 이 머리만큼의 하락을 이제 기대를 하는 겁니다. 이 변동성만큼 이 구간에서 변동성을 기대를 하면서 매도 배팅이 들어가는 게 이제 헤드앤숄더 패턴의 활용 방법입니다. 자, 예시를 들어서 자, 이걸 다 지우고
어디에서 이제 써먹을 수 있었냐면은 삼성전자 차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삼성전자를 차트를 보게 되면은 헤드앤숄더 패턴이 상당히 잘 나온 패턴이죠. 2017년도부터 2018년도 7월달까지. 예,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왼쪽 어깨, 머리, 그 다음에 오른쪽 어깨를 우리는 판단할 수 있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매도로 진입하는 시점은 결국에는 이 구간이 이탈이 확실하게 나오고 나서, 네, 여기서는 확실하게 이탈이 나왔다라고 볼 수는 없죠. 근데 확실하게 이탈이 나오고 나서 이 구간에서 주식 선물 있죠. 삼성전자의 주식 선물에 있어서 매도를 때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주가 패턴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었고, 이제 나는 되돌림 시에 매도를 잡겠다라는 트레이더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제 패턴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손절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제 나뉘는데, 보통 이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배운 대로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 이제 진입을 하고, 손절은 오른쪽 어깨, 그 다음에 이 크기만큼 이제 잡죠, 보통. 네, 그럼 도달했습니까? 도달 안 했습니까? 도달 안 했죠. 근데 더 손절 짧게 거는 사람들은 여기가 확실하게 이탈이 나온 경우에는 직전 고가보다 조금 위에다가 이제 손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직전 매물대가 이 구간이 있잖아요. 이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보다 약간 살짝 위에다가 이 정도 걸고 1대1이나 1대2 정도의 보상 비율을 가지면서 이제 매도를 때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주식 선물로, 네, 주식 선물로 아니면은 예, 공매도를 때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공매도를 때리는 패턴입니다. 자, 반대로 그러면은 역헤드 앤 숄더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